Good afternoon or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2021 International Symposium on Talking Rituals and for Sustainability, Living with Ice Age. My name is Jin Young-seo, Assistant Program Specialist at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CAP.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CAP operates the Information and Networking Project to support the UNESCO's strategic plan with the 48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CCAP is organizing the symposium from yesterday. Actually, the day before yesterday, we live-streamed the rituals of the GGC Talk of War. Now, I would like to move on to the second session, which is the theme is Convergence and Sustainability of Culture. Director Kwan Ho Lee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will facilitate the session. Without further delay, I will move to the hand over the microphone to the director. The floor is yours. 국립미술박물관 이관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 줄다리기의 본고장인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두 번째 섹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술대회의 주제는 2021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섹션의 세부 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활용 관련 사례 발표로 이번 섹션에서는 4명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섹션의 발표와 토론 시간은 총 80분으로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발표자 한 분당 15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시고요. 특히 이게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어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토론은 우선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어 챗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참가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발표가 끝난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축제문화연구소 김정환 소장님이신데요. 우리 김정환 소장님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의 수많은 축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조사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은 물론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무지하게 많이 노력하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지시 줄다리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줄다리기와 축제와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환입니다. 저기 지금 필리핀 분도 한 분 계시는데 구무스타까? 구무스타까? 예, 반갑습니다. 안 들리나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를 해드리는 내용은 줄다리기와 축제와의 상관관계, 상호관계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내리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봤었을 때 줄다리기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학술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갖고 거기에 줄다리기와 축제와의 상호관계를 갖다가 이거 사실을 연결시킨다라는 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은 사실은 받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주제를 갖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 형태가 되겠는데요. 줄다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그 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축제성, 그다음에 줄다리기와의 관계, 그 상호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4개국이 되겠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 4개국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2015년 11월 30날 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된 유네스코 제10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
아시아의 독특한 농경 문화와 공동체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다양한 나라의 4개국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줄다리기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지속 가능성을 갖고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6개의 줄다리기 종목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자리인 기지시 줄다리기, 그 다음에 영산 줄다리기, 삼척기 줄다리기, 그 다음에 미량 감내 개 줄다리기와 그 다음에 의령에서 하고 있는 큰 줄 땡기기, 또 하나 이제 그 남해 선구 줄 굳기 그라고 하는 이렇게 여섯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듯이 그 이프가우족들이 살고 있는 바나웨이 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줄다리기를 갖고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줄다리기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나와 있는 문헌상에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지속해 오고 있고 그 또 지역에 따라 줄다리기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으로 현재까지 진행을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이제 그 문헌상에서 찾아보게 된다고 봤었을 때는 줄다리기는 뭐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미얀마, 인도, 보르네오 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곁들여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카나다의 에스키모 그 부족들 사이에서도 짧은 로프를 이용을 해갖고 줄을 당기고 있는 그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줄다리기 기원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되겠죠. 아시아권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기원을 살펴봤었을 때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그 봉인이 쓴 봉시견문기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래서 싸움 그 전쟁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풍년을 비는 농경의시로부터 이전부터 행해왔던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첸고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있는 그림이 바로 중국 봉시견문기에 나와 있는 첸고우 그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내 한국의 사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줄다리기 유래와 관련해서는 15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주 승람에 처음으로 이 줄다리기 놀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6세기에 이 놀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훨씬 이전부터 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까지는 줄다리기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줄다리기가 이제 스포츠 줄다리기로서의 어떤 변형이 되고 한 다음에 경쟁 구도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줄다리기 스포츠 관련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리스에서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유럽에서는 서기 1000년경에 이제 파워게임에 참석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독일의 그 챔피언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몽골, 터키 등에서 개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900년대 프랑스 파리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갖고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까지 줄다리기가 정식 종목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줄다리기가 민속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학적인 접근을 살펴보게 되면은 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 우리가 이제 그 요소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의성이 되겠습니다. 기원과 제의를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집단, 공동체 참여를 통해하고 그것을 줄다리기를 통해서 일탈성을 추구를 하면서 네 번째 경연을 하고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 그 줄다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런 다섯 가지의 그 특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소각적인 접근해서 줄다리기를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같은 줄다리기를 축제적인 민속 놀이인 이 줄다리기를 갖다가 축제적인 접근으로 봤었을 때는 민속학적인 접근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현재 개최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 프로그램 속에 줄다리기라는 걸 할 때 그 줄다리기를 하나의 그 컨텐츠로 그 축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로 메인 컨텐츠가 되겠죠. 메인 컨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민속놀이 줄다리기, 그 민속학적인 접근에, 그 다음에 이런 민속놀이의 접근에 줄다리기와, 그 다음에 축제의 성격이 약간은 틀리면서도 원형적인 모습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축제는 뭐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고대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축제부터 시작을 디오니소스 축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도 페레에서 개최하고 있는 태양제까지 상당히 그 오랜 그 원형 속에서 지적인 요소 속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한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 풍어를 기원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제를 개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는 어떤 신께 위탁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제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새로움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축제를 갖다가 속성을 갖다가 규명을 해보도록 하게 되게 되면은 제의성과 놀이성, 공동체성, 참여성, 그리고 일탈성과 놀이성, 뭐, 하여튼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속에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졌었던 축제 속에는 종교 행위가 어떤 제의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면서 진행을 해왔지만 현대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현대에 재생산되어진 모습으로 축제를 개최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목적을 부여하라고 또 다른 목적을 부여한 속에서 현재의 축제 모습으로 양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축제의 원형성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적인 축제에서는 축제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축제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형적인 축제에서 축제를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축제 자체가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 속에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소속감을 심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소속감 속에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옴이라든지 극복을 통한 안정을 찾고 일상적인 삶 속에 축적된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다음에 통과 의례까지 내포되어진 부분이 바로 축제의 원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형성과 축제의 놀이성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상호 대비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축제 속에는 비일탈성과 놀이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내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네덜란드의 그 역사학자 하위징어가 이제 말한 내용에 나오고 있죠. 호모루단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축제의 놀이성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놀이성에 대해서 그 프랑스 사회학자인 로저 카와가 이제 말한 놀이와 인간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인간은 혼자서 놀이를 할 수 없다. 그룹으로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속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분리된 활동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로저 카와가 이제 역설을 했죠. 그런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봤었을 때 규칙과 의지라고 하는 놀이 속에는 규칙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준 속에서 분류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속에서 악원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알레아까지 네 가지로 좀 나눠졌는데 그 속에서 악원이라고 하는 부분 경쟁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악원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분류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보면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속성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놀이가 틀림없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경쟁이라고 하는 악원으로 분류된 경쟁적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줄다리기와 축제와의 상호관계입니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연행하는 줄다리기입니다. 제2에서 출발해서 집단적인 놀이성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적인 참여성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경쟁과 경연적인 축제성을 지녔습니다. 결국은 마을 공동체에서 주기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연행해왔던 줄다리기는 축제성을 지닌 축제의 원형적인 모습을 지닌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커다란 그 맥락의 요소였었는데요. 축제와 줄다리기가 별개가 아니라 한계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 절기에 의해서 하는 세시풍습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현대에 재생산되어서 만들어진 축제가 있다 보니 바라보는 식이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현대에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축제 특성과 구성료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축제를 갖다가 원형적인 축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바로 축제와 줄다리기의 상관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민속학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냐, 관광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또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공동체성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축제와 줄다리기의 상호관계는 같은 맥락 속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줄다리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줄다리기는 축제의 모든 성격을 같이 지녔습니다. 물론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 연행되는 줄다리기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내포가 있는 속성이 축제의 원형적인 본질이고 축제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줄다리기는 지역민들의 삶 속에 깊이 살아 숨쉬는 삶의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연행되는 줄다리기는 마을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삶이고 더 나아가 줄다리기를 통해 신께 의탁했던 농경문화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는 지역민들의 공동체 유지와 강화에 기여한 본성적인 마을의 무사안정과 풍년풍어를 기원했던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준비되어진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 원문은 한 8쪽에 이르는 좀 큰 그 주제인데요. 아주 그냥 15분 안에 정확하게 좀 시간도 맞춰주시고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이해 말씀을 드릴 것은 좌장인 제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발표자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코멘트를 해드리는 것이 그 도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국제수세미나라는 특성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를 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필리핀 홍두안시 하이디 헤르모로소라 관광 운영 담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이디 헤르모소라 담당관님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광 간의 경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 계신 담당관으로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저도 이제 그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pleasant afternoon to each and everyone. I'm Heidi Hermosora, and I am from the local government unit of Pungguan Ifugao, province of Ifugao,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이쁘가오 조흥관시의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또 관광이라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저도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통역은 언제라고? 예. 그냥 바로 계속 말씀하시면 통역이 되는 거죠? 네. 네, 홍두환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환은 이후가오주의 11개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동쪽으로는 키앙간, 서쪽으로는 마운틴주, 남쪽으로는 티누, 그리고 북부는 바나우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두안시는 상당히 가파른 산세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세 속에도 하천, 개울, 시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홍두안시의 전체 그 산의 그 경사를 보면 50% 이상의 험준한 지형입니다. 고도는 해발 700m에서 2700m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계절은 두 개밖에 없는데요. 건기와 우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건기는 12월 중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지속이 되고 우기는 6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전체 홍두안시의 토지 면적과 피고기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8,700헥타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소림과 울페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는 9,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9개의 바람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두안시의 경우에는 투알리 민족 언어 집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투알리 민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칼랑부야로 구사하는 주민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티누기 접경하고 있고 티누기에서는 칼랑부야로 구사하기 있기 때문에 칼랑부야 부사 주민들도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홍두안은 기본적으로 농경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경제활동은 농경활동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두안시는 그 외에도 물론 다른 기타 경제활동도 영위를 합니다. 상업, 교역, 또 산업 및 관광업 등의 경제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상업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소한의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광산업이 소득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두안시의 경우에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풍부한 동식물이 물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숨을 멎게 하는 홍두안의 계단식 논, 잘 보존된 숲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현 세대에서도 여전히 연행되는 또 온전히 보존된 문화와 전통을 지닌 소박하고 또 수동적인 이 후두안, 풍두안인들이 또 있는 곳들입니다. 인간, 자연 그리고 문화 간의 탁월한 관계를 구축한 이 풍두안시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과 사려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의 염원을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살아있는 유산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네, 문화경관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풍두안 계단식 논이 그중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유네스코는 살아있는 문화경관으로 홍두안 계단식 문을 1995년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또 자연경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관광 명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자연경관들이 있는데요. 저희 뭐 고구의 온천이라든지 발렌티노
몰폭포, 나프라완 산 등의 여러 또 자연 경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관광객들을 또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퉁부아두 포도원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파종부 휴지기에 또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퉁구아두 홍두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경지와도 밀접한 관련 있는 축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종 후 휴지기에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이 축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이 축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경우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축제인데,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카탕얀이라고 불리는 이제 불촌에 해당되는 부유한 층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이 진행을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인후단과 노바와 같은 또 다양한 의식을 연행을 하게 되는데, 홍두환의 무용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는 바로 이제 풋룩이라는 축제입니다. 풋룩 축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추수 후에 연행되는 줄다리기의 의례로 하퍼 바람가이가 주축을 이루고 하는 의례입니다. 인근의 방 그리고 눈굴 누단 바람가이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떤 축제인데, 성공적인 수확과 또 풍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서 이 키나와과 파키들을 이용을 해서 연행하게 됩니다. 훈룩 축제는 호와의 질개 일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호와는 이틀에 걸친 추수 후의 의식인데요. 일단 이 호와의 경우는 두문파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1일차는 바퀴와 이눔, 2일차는 훈룩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일차에 바퀴와 이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바퀴, 즉, 이 토착 사제께서 진행을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before the conduct of the 분노. 그래서 풋룩을 하기 전에 토착 사제가 주재하는 하나의 점술 의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동물 그중에서도 닭을 희생해서 진행하는 점술 의례이고, 희생 동물의 담즙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담즙이 괜찮다, 곡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이 토착 사제께서 인정을 하면, 이어서 남자 원로가 계단식 문 건너 공동체 맞은편에 있는 높은 논두개 올라가서 다음날 푸르게 열리게 될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 바퀴와 더불어서 이눔이라는 그런 의식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눔은 두문파 집에서 바퀴와 함께 열리게 되고, 곡주를 방문객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로지 곡주를 마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음식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날 2일차에는 이제 풋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풋룩에서는 키나악과 파키드라는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키나악은 잘 말린 볏짚을 꽉 뭉쳐서 만들게 됩니다. 보통 고리 모양이나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나악을 당기는 데 쓰는 이제 파키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파키드는 아토바나무로 만들게 되고, 주변에 있는 묘목을 활용을 해서 커다란 고리를 만들어서 한입에 끼워서 생활하게 됩니다. 훈육이 열리는 날 세계 팀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 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춤을 추고 서로 유쾌한 조롱 주고받으면서 열기를 고조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하파오 강과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까지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리더가 고파를 외치게 됩니다. 이 고파는 신의 가호를 청하는 기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의식과 공동체의 무병 행복을 청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서로 간에 응원을 좀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가이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펼치게 됩니다. 고파라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줄다리기 의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파키들을 기나악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힘을 이용을 하여서 기나악을 당기게 됩니다.
더 자신들 쪽으로 더 가깝게 당기는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희낙을 자신들 쪽으로 더 가깝게 당기는 편이 승리하는 그런 의리입니다. 이 당연히 승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훈육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이어서 풍년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긴 편 같은 경우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 줄다리기 의뢰 이후 카나악을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 하류에 사는 공동체는 이를 보고 아, 푸눅을 연행을 하였구나. 그리고 상류에 있는 바람가의 추수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줄다리기 의뢰와 더불어 풍도한 시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네,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프하니아니아와 상당히 유사한 여러 가지 의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하천에서 씨름과 같은 그런 의식을 또 연행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두목박의 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부한 씨는 지방 줄의 80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네, 제목은 이프가 홍두안의 매년 7월 또는 8월 푸드 기념일 재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법제 같은 경우에도 푸드를 연행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부파 가문 가족 구성원들이 전통을 이어갈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 구성원 중에 전통을 이어갈 뭐 전승자가 없다고 한다면 푸드 연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례 연행에서의 젊은 세대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지식과 어떤 배경 하에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계속해서 또 전승이 되어야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력 연행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적인 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다음 풍력과 관광업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보면 참석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방문객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력 연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 흥도안시에서의 또 전체 경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필리핀의 이프가오주 홍두안 지역에서 그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인 그 푸눅과 특히 이와 관련된 계단식 노원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관광과 간에 그 접목을 시키면서 어떻게 전승될 수 있는지 특히 이 지역 원주민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그 화려한 전통 민속 복식을 입고 어쩌면은 우리나라 씨름하듯이 여러 가지 또 줄다리기 또 나무를 당기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전승되는 것들이 어떤 관광 산업 속에서 현재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발표로는 홍보란 측면에서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최근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그 영상과 관련된 그 분을 모시고 관광 브랜드란 차원에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대학 하면은 이 관광 어떤 이 컨텐츠 쪽에서의 최고의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학교 이슬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슬기 교수님께서는 2020 관광 브랜드 캠페인이란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좌장님 감사드립니다. And hello everyone. A very good afternoon to you. So I think I need to make a few acknowledgments before I star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Not my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관광 캠페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오충석 님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또 상을 수여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관광 브랜드 캠페인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저도 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 국가 관광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성공 사례였고요. 우리나라 위에서 관광 산업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축제 의식 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더 확대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외교부 앞에서도 발표가 됐었고 그 필리핀 외교부 앞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부 수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0 관광 브랜드 캠페인의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좀 전례 없는 그 코로나19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이 브랜드 미션도 바뀌었고 또 캠페인 자체도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셀레브리티들이 연예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 한국관광공사는 창의적인 어떤 미션, 창의력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고 캠페인에 같이 접목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략 자체가 이전에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사 차원에서 우리는 관광을 하나의 이제 산업 차원에서 더욱더 증가시키고 이것을 이제 성장을 시킨 다음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삶의 질의 두 가지 이제 토끼를 잡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국 관광객을 2,700만 명 그리고 해외 고액 방문자 지금 저희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것보다는 이제 고액 방문자를 많이 겨냥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이나 제주도 혹은 이제 부산 정도로 갔었는데요. 다른 지역은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 산업 그리고 이제 경제의 성장 임팩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전 지역적으로 관광을 육성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국인 국내 관광객 달성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경영 전략에 따라서 연초 한국관광공사 업무 전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관광, 그리고 SNS 브랜드, 스토리 기반 디지털 마케팅 등등 이런 초점을 맞췄는데요.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제 코로나19를 조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 아무리 늦어도 뭐 2020년 하반기에는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떤 극적인 수정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2020년 중반이 됐을 때 이제 코로나19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름이 됐는데도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해외 여행 자체가 단기간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캠페인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관광객을 좀 단기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좀 관심을 어느 정도 진작시키고 사람이 좀 고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이번 코로나가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은 한국에 관광 올 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MAYA라고 하는 Most Advanced
advanced yet acceptable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획기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이런 접근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수용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충분히 파급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급 문화라는 개념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분이 장본입니다. 싸이라는 이 가수가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B급 문화의 한 일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보시면 여기 아래 우측 하단에 포스터 같은 거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새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분 원래 이제 좀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역 관광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이 그 예술적인 어떤 퀄리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독특하다 혹은 이게 별로 이게 전통적이지는 않는데 좀 특이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사용을 하는 캠페인이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말로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좀 전통적이지 않은 돌발적인 독특한 이런 포스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수용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그리고 특히 좀 전통적인 어떤 경관이나 연예인 광고에만 익숙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관광이 아직 대대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겠다. 좀 부드럽게 창의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 선생님께서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무엇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이런 원칙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광고 캠페인을 수정을 했는데요. 이 키워드 중에서 이제 환영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편하게 외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환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면은 그래도 한국이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연예인들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좀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자극해서 당장 내일 한국에 가야 되겠어라고 짐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감성적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선생님께서는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라고 고민하셨는데요. 유튜브가 가장 나은 옵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주로 이제 영상이 사용되는 채널이고 그리고 좀 유저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파급력도 어느 정도 있고 컨텐츠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 선생님께서 고려했던 혁신은 여기 이제 뭐 키워드 중에서는 언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택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Z세대 뭐 문화를 더욱더 진작하는 데 있어서 Z세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K방역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을 고려해서 2020년 브랜드 캠페인이 도입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철화, 그리고 창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 같은 거, KTO 로고가 있는 마스크 같은 것도 있었고요. 디지털 변혁으로 인해서 오 선생님께서 이런 글로벌 캠페인을 이런 방향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한국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환영을 하는 모두에게 늘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요. 수단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떤 A급 연예인을 영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예인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을 섭외를 했습니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 밴드 이름이 잇지이고요. 잇지가 이제 홍보대사로서
관광공사 캠페인을 작년부터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장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동영상들은 이제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관광 활동들. 근데 지금은 사실 관광객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보인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장소를 보인다기보다는 한국 관광공사 차원에서 그 장소를 관광객 없이 보여주지만 이 관광지를 보여줄 때 좀 특이하게 특히 약간 B급 문화식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색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이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가져왔고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일반 뭐 비평가들도 그리고 뭐 일반 대중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충섭 팀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렇게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관광공사 여기는 강릉, 안동, 목포에서도 의뢰를 받아 이런 비슷한 것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가면 또 진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가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늘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컨셉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장치들, 여기 보시면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구도를, 그리고 각도를 다르게 잡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코미디 요소를 사용을 한다든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여기 토끼, 숨어있는 토끼들, 숨은 그림 찾기와도 같은 그런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B급 문화를 사용하는 동영상들의 전통 음악을 재해석해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 우리가 광고 캠페인을 사용했던 실제 이제 판소리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 는 전통적인 판소리와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조금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Z세대가 굉장히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여기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경관과 접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역으로 전통 판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리듬이라고 해서 꼭 전통 리듬, 전통 음악만이 아니고요. K-POP이라든지 대중가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친근한 이런 연예인들, 친근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홍보대사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다른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좀 귀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Kingdom Friends라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창의적이고 귀여운 이런 캐릭터들이 개발이 됐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 팀장님께서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제품 또 상품도 개발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요.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뭐 구매를 하시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미 다 게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개의 메신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런 캐릭터들이 곧 이제 탑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케팅 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where international travel is not so.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이런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사람들이 좀 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친근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SNS 포스팅이 있고요. 이모티콘이나 캐릭터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관광 공사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일 것이고 이런 부드러운 감성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경관만 보여준다거나 혹은 이제 A급 연예인들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이게 작년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사람들이 언택트한 수단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었죠. 어떤 행사 위해서 IY 쿵 챌린지, IY 쿵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일반 대중 연예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놀치 밴드의 음악인들도 함께 이제 참여했습니다. 15초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수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이렇게 새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수요를 짐작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오는데 관심을 이끄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기 선생님께서는 2020 관광 브랜드 캠페인이라는 이런 주제로 KTO 캠페인의 그 성공적인 사례와 함께 줄다리기에 있어서 의식과 놀이를 본래 형태로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입맛에 맞는 특히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급 문화 구성 요소와 함께 창의적인 변형을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여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이런 하나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분스레비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분스레비 과장님께서는 캄보디아의 유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y name is Srevi and I'm working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in particular in the Directorate General of 예술부 에서 왔습니다. 문화 예술부 중에서도 문화 기술 쪽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무형 문화 유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그 유산을 비교를 하는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부처와 또 문화기술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어떠한 법제를 통해서 이런 보호와 진흥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이 동굴을 아마 이제 여기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선사 시대의 동굴로서 상당히 오랜 BC 1700년 당시의 그 동굴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동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사진은 예, 사원의 모습입니다. 타카라우주에 있는 하나의 사원인데 이 사원은 네, AD 5세기, 6세기경에 활용이 되었던 그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보시면 인도 남부 지역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원 단지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유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서 정말로 많은 사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원들에 대한 공존의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원의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께서도 사진을 통해서 보신 바 있으시겠습니다만 앙코르 사원 아마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그런 대단한 유적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을 확인을 하고 또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의 그 전형 그대로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몇 가지 또 변형되고 또 변화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과 무형 문화유산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원을 건축을 하고자 한다 내지는 뭐 특정 뭐 사물이라든지 어떤 공유품을 만들고자 했을 때 여기에는 배경 지식과 그런 기능과 예능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형 유산, 무형 문화 유산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또 힌두교가 또 널리 전파되기도 하였었습니다만 또 불교 신자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역사 속에서 목도한 바 있는데 사원에서 그래도 여전히 숭배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전에 널리 숭배했던 어떤 특정 종교 의식이라든지 의례를 계속해서 보존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다른 지금 현재 지배적인 종교가 아닐지라도 해당 의례가 여전히 연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교 사원에서의 다양한 의식과 의례의 현장들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무형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는 문화기술국이 세계의 국 중 하나인데 이 문화기술국에서 유성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국은 다섯 개의 문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발전과 예술 및 공예과, 시네마 문화 확산과 공연 예술과 도서 독서과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문화기술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 문화예술부가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법제를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표는 캄보디아의 국가문화정책입니다. 죄송하게도 캄보디아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가문화정책을 통해서 문화예술부는 유무형유산을 모두 다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 유산과 이제 무형 유산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형 문화 유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나 여러 장에서 봤을 때 사원에 대한 보존 복구 사업들도 많이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런 이 코르라든지 국가 또 국제적인 이런 문화재 유형 무산에 국한하여서 여러 가지 보존 노력을 전개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뭐 앙코르바트 같은 그런 사원들 여러 또 유형 문화유산이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이런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다섯 개의 또 무형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지어 공동체 구성원들마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형 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도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예술부 산하의 문화기술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기술국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가 목록화 작업입니다. 국가 전역에 있는 유산에 대한 목록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화 작업은 물론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가 전역에 있는 무형 문화 유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목록화 작업을 하는데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양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목록화 작업에 대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형문화 유산 중에서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놈펜시티에서 특히나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던 활성화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그동안 있었던 이런 다양한 춤과 이런 무용을 이제 활성화하려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전승할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전승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여기에서의 롬보란 같은 이런 여성춤의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연구와 문서화 작업들을 보다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사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또 지방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무형 유산을 목록화하는 그런 작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20개가 넘는 무형 문화 유산을 또 새로이 발굴을 하여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교육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정규 교육과 이제 비공식 교육 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교육 채널 중에서도 이제 정규 교육에서는 민간 부분과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특정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여서 이 학교에서 예술이라는 그 내용을 교육의 교과 과정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특징인데 무형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연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장인들과 또 기예능인들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 무형 유산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전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형 유산을 보호하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무형 유산 모두 공히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화활동, 문화행사, 축제 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또 각 성 단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뭐 층위의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하고 있고 소수민족들이라든지 여러 또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ICH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형문화유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유산의 경우에는 무형유산 대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형유산의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대중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연구와 문서화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자원도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이고 세 번째 과제는 경제적 과제입니다. 여러 연구 및 보고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연행자들과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대중 관심 부족으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타지나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새로운 직업을 찾아 전업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도 이 항목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유산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적절한 행동 계획들을 수립을 하여서 이런 과제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형 문화유산과 또 무형 문화유산의 이제 비교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둘 사이에는 간극이 아직은 크게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하게 연행이 되지 않을 경우도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형유산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화에서 공동체들이 안타깝게도 연행을 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종목들이 소멸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중에 내지는 연중에 특정 시점에 보통 연행을 하거나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한해 연례 행사로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축제 내지는 이런 의식을 연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이 무형문화유산을 이 종목을 연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런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형유산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무형유산의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예. 우리 그 분스레비 선생님께서는 그 캄보디아의 유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캄보디아 유무형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그 유무형은 분리될 수 없는, 예, 그러면서도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형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기술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화유산은 더 심각한 전승의 위험에 처해지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종이의 양면성 또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좋은 발표를 해주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스텝진들이 아마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속성들은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는 각각 분리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는 C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D가 될 수도 있고, 또는 E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A나 B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의 어떤 특징에서 다, 특성에서 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전통이라 불리는 문화 요소가 변형되거나 사라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떤 가치를 지닌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문화 자원화를 경계하는 관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섹션의 발제자분들께서는 어떤 원형성의 어떤 지속성보다는 변화에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전통의 보존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측면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우리 그 김정환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슬기 선생님 질문은 좀 따로 있어서 나중에 이슬기 선생님 좀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혹시 그 필리핀과 캄보디아 우리 발표자분께서 꼭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예. 이제 마이크 나오네요. 지금 아까 제가 그 발제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원형적인 모습 속에서의 축제, 그다음에 원형적인 모습에서의 줄다리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지금 현대에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나 혹은 줄다리기를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전승과 보존이라고 하는 데와 그다음에 현대적인으로 재해석을 해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거기서는 어떤 그렇게 괴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축제를 가서 보고 왔었을 때. 네. 근데 한국만이 특별하게 축제와 그다음에 어떤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전승과 보존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딜레마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과거부터 존속돼 왔던 것들이 한동안 단절이라고 하는 단절된 시점을 통해서 새로의 축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축제에다가 또 다른 목적, 그다음에 놀이에다 또 다른 목적을 부여를 한다고 봤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전승과 보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또 다른 목적을 부여하기보다는 원형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원형성과 축제가 서로 분리 따로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 원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태초에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사실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인이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예. 아마 그 어떤 놀이 속에 자연스러운 축제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 논문을 읽었을 때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캄보디아 선생님이나 우리 필리핀 선생님 혹시 보충 설명을 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마 정말 저도 그 박물관에서 한 30년 근무를 하면서 소위 마케팅 홍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수기 선생님 아주 영어로 직접 그 발표까지 해주시면서 그 직접 아마 관광공사 KTO의 이 홍보물을 만드신 데 참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수기 선생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광공사 영상이 정말 그 핫했다고 하는데요. 이수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러한 그 B급 문화, 이게 잘못하면 이제 B급 문화라고 할 때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게 A급이고 어떤 게 B급이냐.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은 A급이고 그렇지 않은 건 B급이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과감하게 이렇게 B급 문화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공사에서 성공하다 보니 즉 국가기관이잖아요. 거의 중국기관에서 하다 보니 여기저기 많은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너도나도 따라하는 거죠.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너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러한 활용이 획일화되고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하나는 우려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과 특히 이제 그 예술을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예술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답변은 그냥 한국말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좌장님, 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이제 사실 B급 문화를 이제 원류로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로 A급, B급에서 이 어떤 하이어아키가 그 고, 저가 있는 개념인 건 맞습니다. 네. B급 문화, B급 영화에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저예산으로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뭔가 투박함, 그리고 정돈되지 않음, 그리고 뭔가 시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요소들이 A급, 특히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 현상이 돼가면서 정착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B급 문화라고 해서 따로 뭔가 열등하다는 개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B급 문화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관심을 끌게 되면은 아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평범함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조금 흥미도 잃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것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용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꼭 B급 문화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뭔가 젊은 세대한테 특히 Z-Generation한테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B급 문화가 아니더라도 A급이라도 예. 어떤 것이든지 예,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할 만한 게 본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축제라든지 어떤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대립되는 형태로 이걸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공사 비디오에서는 B급 문화를 비록 쓰지만 뭔가 전통 음악 자체를 뭔가 지나치게 희화화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댄스팀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쪽을 뭐 관심을 끌 수 있는 B급 문화 형태로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마케팅 홍보 수단에서 비그무라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이수기 선생님께서는 아마 평범한 어떤 평범성 속에서 창의성과 대중성, 그다 그러는 안에 홍보성들이 아마 나타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해결성 측면에서는 아마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 어떤 그 컨텐츠의 어떤 방향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 원형에 맞게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면 아마 절대 해결화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청중 속에서는 발표 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네 분 선생님들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좌장인 제가 두 개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좀 마치고요. 또 시간도 좀 다 됐습니다. 다음 섹션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번 섹션에서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 즉 융복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지만 더 많은 그 물음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그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이슬기, 분스레비, 하이디, 헤르모소라 선생님, 모든 발표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이 오늘 주말입니다. 아주 저기 즐거운 주말, 날씨도 좋은데요. 이 주말에 이 세미나를 저기 시청해 주신 우리 그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